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우선 다른 취재 일정 많이 바쁘신데 이렇게 오셔서 취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준비한 그 기자회견문 낭독 드리겠습니다. 이천시장 선거 개입 처벌을 촉구한다. 존경하는 이천 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이천시 지역위원장 엄태준입니다. 이제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습니다. 지금 가장 바람직한 모습은 낙선자가 당선자에게 당선을 축하드리고 또 올바른 정치를 당부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선거 과정이 공정해야만 합니다. 선거법을 잘 지키는 후보가 선거법을 잘 지키지 않는 후보보다 더 유리하고 당선 가능성이 더 높은 환경이라면 선거 과정의 공정성은 담보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후보자를 포함해서 모든 이천 시민께 질문을 드려봅니다. 우리 이천에서는 선거법을 잘 지키는 후보가 유리합니까? 아니면 선거법을 잘 지키지 않는 후보가 유리합니까? 우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솔직한 대답은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천에서는 선거법을 잘 안 지키는 후보가 유리합니다. 선거법을 지키는 후보는 바보입니다. 우리는 모두 일단 선거는 이기고 봐야 돼. 선거법 같은 소리하고 있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겨야 된다고. 선거에 진 놈이 무슨 말이 이렇게 많냐. 이렇게 말하고 또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주한 선거 현실은 어떻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발각되지만 않는다면 선거법을 위반해서라도 일단 이기고 보자는 선거 범죄 현장이 바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선거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선거법을 지키는 후보는 불리하고 오히려 선거법을 안 지키는 후보가 유리한 선거 현실에서는 정치가 올바로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후보가 선거 전쟁을 치르면서 인격이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괴물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인격이 완전히 망가진 괴물이 되어서 당선된들 그 사람이 어떻게 정치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후보자가 온전한 인격을 유지한 채로 당선되어 정치를 똑바로 하기 위해서는 선거가 전쟁이 아니라 우리가 배운 대로 축제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선거가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선거법을 위반하는 후보가 불리해야 하고 또 선거법을 잘 지키는 후보가 유리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후보들이나 캠프 구성원들이 선거법을 지켜가면서 선거운동을 하고 유권자들도 선거를 축제처럼 즐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천시 지역위원회는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 있었던 송석준 후보와 김경희 이천시장을 포함한 그 지지자들의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했고 앞으로도 증거를 더 확보해서 추가로 고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수사 과정을 철저히 지켜보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선거법 위반 행위가 엄중히 처벌받게 되어야 다음부터라도 선거법을 잘 지키면서 축제처럼 선거운동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송석준 후보의 여론조사를 가장한 선거운동하고 또 예비 홍보물의 허위 내용 기재에 대해서는 이미 선거운동 기간 중에 두 차례에 걸쳐서 이천경찰서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송석준 후보 형님으로 보이는 사람이 차량으로 유권자를 태워서 투표소에 태워다 준 혐의에 대해서는 4월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천시장 명의로 4월 9일과 10일 이틀에 걸쳐서 투표 독려 문자를 보낸 것에 대해서는 김경희 시장을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중립 의무를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오늘 고발했습니다. 송옥난 시의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날인 선거 당일 서희청소년문화센터 앞에서 피켓을 들고 시민들에게 2번을 찍으라는 취지로 말한 선거운동 행위에 대해서 오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나이스 방송 서경석과 이성, 이현우에 대한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오늘 고발을 마쳤습니다. 특히 김경희 이천 시장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지위에 있으며 절대로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천 시장 명의로 이천시 예산을 사용해서 이천시 시민들을 상대로 투표 독려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우선 이천시장 비서실 대표번호인 031644 2001번으로 투표 독려 문자를 보낸 것은 이천시 예산을 사용했다는 것이고, 이천시 예산으로 투표 독려 문자를 보낼 때는 이천시장 명의가 아니라 이천시 명의로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천시민들에게 보내진 투표 독려 문자를 보면 이천시장입니다. 국회의원 선거 투표 꼭 부탁드립니다 라는 간절한 제목까지 붙여서 보냈으며, 선거 전날인 9일에 보냈는데도 선거 당일 10일 아침에도 또다시 거의 똑같은 내용의 투표 독려를 문자를 보냈습니다. 참고로 여주시는 투표 독려 문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양평군에서는 투표 독려 문자를 보내긴 했지만 양평군수의 명의가 아니라 양평군 명의로 보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천 시민 여러분, 이 문자를 받은 유권자들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물론 김경희 이천 시장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부정적인 사람들은 거의 개의치 않았을 것입니다. 문제는 김경희 이천 시장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호의적인 사람이라면 이 문자를 받고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 문자를 받은 시민 중 김경희 시장에 대해서 호의적인 사람들은 김경희 시장이 국민의힘 소속으로서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리려고 하는구나. 김경희 시장이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서 입지가 크게 달라지는구나. 그래서 4월 9일에도 보냈는데 10일에도 다시 문자를 보낸 것은 이천 시장 김경희를 생각해서라도 같은 당 후보인 송석준 후보에게 투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것이 관권 선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러한 행위는 이천 시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서 공직선거법 제9조에 위반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4월 10일 이천시 선거관리위원회도 이천시에 전화를 걸어서 이 사건 문자 발송이 이천시 예산을 사용해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고 해당 문자 발송을 중단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추후에 검토해서 조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문자가 도대체 몇 명의 시민들에게 몇 번이나 보내졌는지, 또 이 사건 문자 내용을 누가 결정했는지, 왜 굳이 4월 9일날 문자를 보냈는데 다음날 거의 똑같은 문자를 다시 보냈는지, 그 결정은 당장 사실관계를 계산하지 말고 시민들께 밝혀야 할 것입니다. 수사기관도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서 진상을 밝혀주시고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면 엄중히 처벌해서 앞으로 관권선거가 이천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각종 SNS 밴드나 단톡방에서 허위사실을 또는 허위사실을 공포하거나 후보자를 근거 없이 비방하는 행동을 서슴없이 해놓고 또 선거가 끝나고는 부랴부랴 삭제하기 급급한 모습들을 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천시 지역에는 앞으로 선거 때마다 발생하는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그때그때 증거를 다 수집하겠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끝까지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겠습니다. 그래서 형사처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천의 선거 문화가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지 않게 하고 선거법을 위반하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후보자의 선거 캠프가 더 열심히 더 간절히 하는 것처럼 오해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천의 선거 문화가 올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4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천시 지역위원회 낭독 마쳤습니다. 질문 혹시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그 시에서 입장 적어내 보니까 그 문자로 이렇게 해서 뭐 보낸 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는 식의 입장을 한번 밝히던데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에서 그런 입장이
시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조사가 필요한 거고요.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시 선관위에서 왜 막았겠습니까? 더 이상 하는 것을. 예, 당연히 그런 것이고요. 이 투표 동료 문자는 이 중앙선관위 입장은 분명합니다. 단순 명료하게, 담백하게 하라.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가 연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남시 보지 않았습니까? 하남시에서는 현수막을 걸었는데 하남시명으로 걸었어요. 하남시장으로 안 걸고. 그런데 거기에 핑크빛, 빨간 색깔이 있다고 해서 그것도 예, 국민의힘을 연상시키니까 떼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천시장, 하남시장, 뭐 양평군수 이렇게 하면 유권자들이 당연히 소속 정당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상식입니다. 뭐 오늘 고발을 하셨다 그러는데요. 예. 경찰에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막바로. 그래서 공직선거법 보면 여러 규정들이 있지만 이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 이 위반과 관련해서는 그 2항에 경찰이 수사기관이 바로 즉시 대처해서 못하도록 하는 게 가장 1번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선거법 위반 범죄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후에 처벌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관권선거가 유권자들한테 굉장히 예, 그 영향이 크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송난 의원이 지금 거론됐는데요. 그 시의원이 어떻게 선거법 위반을 했다는 거예요? 예, 거기도 말씀을 드렸는데 선거운동은 투표 당일, 선거 당일에는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문자로 보내서 할 수 있는 건 있는데 사람을 만나서 예, 선거운동을 하고 피켓 들고 뭐 2번을 찍어라, 누굴 찍어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그날 허용되지 않는 행위입니다. 투표 당일날 서희청소년문화센터 앞에서 예, 그렇게 하고 그 녹음 파일이 있으니까 예, 그걸 가지고 사진도 있고요. 예, 해서 고발한 겁니다. 여기 지역에 방송하고 특정인이 두 명, 세 명이 거론됐는데 예. 이 세 분들은 어떻게 예, 뭐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는 같은데 나이스 방송 서경석 피고발인 같은 경우는 거기에 제가 통진당 후보였던 것을 지금 그것을 올렸어요. 그리고 제 자녀의 그 거기서는 학폭이라고 하는데 그 제목이 가관이잖아요. 엄태준 후보 각종 논란에 휩싸여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 두 가지 다 보면 하나는 이게 무슨 새로운 거예요. 12년 전에 뭐 그 자세한 내용 다 썼지만 저는 이미 그 후보로 된 것은 맞지만 그거에 대해서 다 조사했잖아. 계좌 다 털어가지고 다 조사하고 문제가 없어서 선거 비용 보전까지 다 받았고 그 이후에 민주당에 제가 14년도에 입당해서 선거 출마 얼마나 했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새로운 사실이고 무슨 논란에 휩싸였다고 그렇게 하고요. 또 제 큰딸의 학폭이라고 표현했는데 일단 학폭도 아니고요. 그리고 전화를 걸어봤어요. 도대체 뭘 가지고 취재했냐? 왜 나한테 전화도 안 했냐? 했더니 밴드에 올라온 걸 보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세상에 언론과 방송은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을 해야죠. 저한테 물어서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제가 그 불기소 이유 고지서도 있잖아요. 그걸 다 가지고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뭐 기사가 내려왔지만 중부일보에서는 그러한 내용들을 담아서 쓰여졌었어요. 사실은 그것도 양심이 있다면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왜냐하면 그 사실을 불기소 이유서를 보면 제 딸이 어떻게 했던 걸 분명히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일이 있기 전에도 기자들이 다 몰랐어요. 제 딸이 그 가해자하고 하는데 옆에 있다가 말리지 않았다. 예? 그리고 사과하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예, 검찰과 조사까지 받았어요. 그 검사가 보기에 합의도 안 했습니다. 합의하고 저기 한 것도 아니에요. 저도 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그러한 사실을 대충 다 알아요. 왜냐하면 어디서 이 얘기가 나온지 아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 지금 새삼스럽게 그 문제 삼아서 하는 거 뭐예요? 영상을 만들어주면 띄우고
그 영상 앞에 부분만 캡처해가지고 단톡방에서 얼마나 퍼날랐습니까? 민심이 얼마나 왜곡되는 거예요. 지금 3,000표 차이로 이렇게 당락이 왔다 갔다 했는데 결과적으로도 그렇게 하는 의도가 뭡니까? 결국 선거법은 있으되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을 단속하지 못하니까 현실이 그러니까 오히려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선거법을 지키면서 하는 후보한테 저 바보 같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렇게 믿을 거예요.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저의 정치적으로 뭐 더하고 말고 떠나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지 똑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들도 2002 이런 선거 현실, 정치 현실을 다 만들어낸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저도 기여한 게 있다면 저도 반성합니다. 예. 2명도 고발을 했어요. 예, 다 고발했습니다. 이 사람들 무슨 선거법 위반했다고? 이를테면 그 이현우 같은 경우는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됐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록되었어도 선거법 위반이고요. 등록되지 않았다면 더더욱 예 그걸 들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이성은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이게 선거 때마다 자기 댓글에도 그런 거 썼잖아요. 자기가 올려놓고 자기 댓글에다가 앞으로 엄태준이 정치하는 데는 길이 내가 원수가 될까? 그런 취지에 아니 세상에 왜 특정 후보자를 우리는 누구나 다 자신이 후보자로 출마했을 때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떤 감정을 느낄지 사회에 대해서 어떠한 느낌을 가질지 그래서 제가 아까 선거를 통해 사람 후보자가 괴물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너나 할 것 없이 다 자유롭지 못합니다. 선거가 물론 경쟁이지만 경쟁이 전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전쟁을 치르는 사람이 어떻게 온전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당선되는 놈도 마찬가지고 떨어진 놈도 마찬가지고 예 이거는 바꿔야 돼. 지금 이 기자회견 하는 이유도 저는 뭐 지역위원장 안 나가겠다고 했잖아요. 정치도 예 기본적으로 그럴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정치를 더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우리 모두가 지금 처한 현실이 누구 때문인지 나 이 얘기를 꼭 해야 되겠어요. 내가 살아서는 내가 이천이 고향이고 이천에 지금 사는 시민으로서 이 얘기를 해야 되고 그저 그냥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한 사람들이 이 현실에 얼마만큼 책임 있는지도 언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러지 말자고요. 제가 지금까지 많은 선거를 치르면서 아, 선거에서 표로 다 심판하면 되죠. 왜 사람을 가족들을 무함하고 근거도 없이 비방하고 왜 그딴 짓을 해요? 아, 그런 사람들 나와서 후보 한번 해보라 그래.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말이 안 되잖아요. 정치를 욕하지만 정치인이 정치를 잘하기 위해서는 아, 인격이 올바로 유지된 상태에서 선거가 맞춰지고 그런 사람이 정치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너무 이 선거 현실이 너무 그러니까 그걸 또 많은 시민들이 스포츠 보듯이 관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끝나고 나면 승자 있고 패자 있는데 술자리에서 우리 어떤 얘기들 합니까? 그 말들이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이 선거 현실 정치 현실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사실 말씀드리자고 하면 끝도 없지만 이번에 21대하고 비교해 보면요 한 유권자는 9,800명 늘었습니다. 그런데 8,400명인가 8,600명이 또 투표단은 늘었어요. 63% 투표율을 반영했을 때 무려 한 2,400명의 투표자가 늘어나 있어요. 이 원인에 대해서도 사실 아까 우리 실어나른 부분들 읍면 동면을 보면 그런 게 너무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증거로 확보한 것들은 고발하고 추가로 체증도 하겠지만 앞으로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선거할 때 투표소를 다 지킬 겁니다. 해서 영상 다 찍고 사전에 다 그렇게 얘기하고 할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 그 투표 원칙은 안 할 자유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모셔다가 가면서 투표하게 만들고 이런 부분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김경희 이천 시장을 정치적으로 지지한 걸 지난번 선거를 봤을 때 한번 적게 3만 표, 많게 4만 표 보자고요. 김경희 시장을 지지하고 있는 4만 명의 시민들이 이걸 만약에 다 받았다면 그 사람들 중에 김경희 시장을 정치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이 성덕준 후보를 다 지지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이런 김경희 시장이라고 밝히고서 이렇게 이천 시장이라고 밝히면서 이런 문자를 보냈을 때 김경희 시장을 정치적으로 지지하는 그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구나. 이번 선거에 김경희를 생각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같은 당 후보 저기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했다면 4만 명 중에서 이 표가 지금 어떤 의미를 갖겠습니까?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거는 우리처럼 선거법을 지키는 그 캠프를, 그 후보를 바보 같다고 하고 너무 얌전하게 선거 치렀다고 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아 선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라는 그런 생각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선거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이 사회 어떻게 바꾸겠습니까?